고민정원님 그때 혹시 청와대에 있었죠. 청와대에 계실 때 보셨어요? 촛불 집회 그 느낌 아니, 어땠어요? 유튜브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럼요. 네. 허, 직접 가지를 못해서 어마어마한 그렇지. 4차선과 십자가 혹시 대통령님도 눈으로 보셨어요? 뭐 그거는 제가 뭐. 아 방송으로 얘기할 네. 수 없고 어. 제가 이건 짐작으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보셨겠죠. 보셨을 거예요. 그럼 안 볼 수가 네. 없죠. 그리고 이제 조국 그때는 뭐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조국 장관도 계속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국 장관님도 그리고 집에까지 다 들렸대. 들렸대요. 소리. 자기 집 방배동 집에까지. 그게 되게 큰 힘이 되셨다고. 그럼요. 제 정무적 판단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제 이건 강제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요거는 소환 조사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길게 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제보자 A 씨 그 핸드폰 제출했다잖아요 지금. 네. 그럼 뭐 포렌식해서 다 증거 갖고 보면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강제 수사는. 그래서 그렇게 뭐. 뭐 몇 달 끌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꼭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가만히 있다 되치기 당하더라. 유야무야 되더라고. 한두 번 본 거 아니다. 좀 강하게 밀어붙여 갖고 응? 뭐 윤석열 나온다니까 데려다가 물어보고 응?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계속 공수처만 어떻게 믿냐. 어? 그래도 오늘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댓글에 한번 써주시면. 공수처 해놓으니까.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실 뒤져볼 압수수색 해보네. 그러니까요. 와, 공수처 없었으면 못하죠. 이게요,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엄청 응원했잖아요. 네. 제대로 할 거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기 식구 감싸기 뭐 이런 거 다 했다는 정황상이 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가 아니었으면 이거 과연 가능했을까? 아무리 김오수 검찰총장이지만 못하죠. 그 서로 견제와 감시, 경쟁 이런 게 없으면 고인물이 그렇죠.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수처 해놓기를 결과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잘한 일이냐 이런 생각은 오늘 제가 들었어요. 참 맞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2019년에 촛불 들었던 게 공수처를 설치하라 그게 헛되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할까요? 조국수. 그다음에? 그다음에 검찰 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이렇게 했잖아. 그랬군. 조국수호 검찰 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이거요. 의원님 어제 마침 9월 28일이면 서초항쟁 2주년이에요. 근데 어제 영상을 막 뒤져다가 좀 편집을 할게 해서 보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님 최민희 정청래 시민들이랑 그때 의원님이 아니셨거든요. 꼭지점 댄스 치르시는데 참 그 시민들랑 잘 즐기시네. 아니 그 영상이 남아 있어. 그게 청래당이 올라가서 꼭지점 댄스를 쳤는데 밑에서도 막 하시. 밑에서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 최민희 의원도 가서. 그래서 이제 막 연습을 강제로 시키더라고 우리 청래당 당원들이. 네. 근데 무대에 올라갈 실력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걸 누가 찍었어요. 영상 연습하는 거. 네. 재밌더라고. 어제 제가 새벽에 그걸 봤어요. 근데 저때 야 의원도 아닌데 참 보여주기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지금도 생각할 때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그 정치인이 올라가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지금 밝혀진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동질한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동질한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기보다는 같이 비를 맞고 서 있어 주는 것.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 장관님 쓰러질 때도 그렇고 조국 얘기했고 민주주의 내가 그 두 번 연설한 것 같은데 원님 그 딴 이상한 막 과격한 시민단체들이 하면요 네. 절대 정치인들 못 올라가요. 그래요? 나는 아니 민주당의 좋은 의원님들이 나와서 얘기한다는데 왜 막아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정치인들과 같이 하는 건데 정치인들 막 올라가세요 올라가고 싶은데 근데 그랬어. 그때는 이제 그 좀 조심스러워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제 안 올라갔는데 이종걸만 올라갔어. 그때 제가 이종걸을 좀 올려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종걸 의원한테 내가 그랬어요. 형님 다른 말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사과 방송을 해라.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막 그때 네. 이종걸 그래서 100만 명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씻긴 굿 한 분 했어. 씻긴 굿. 진짜 그다음부터 이종걸 의원님 욕하는 사람 없어요. 고민정 의원님 그때 혹시 청와대에 있었죠. 청와대에 계실 때 보셨어요? 촛불 집회 그 느낌 아니, 어땠어요? 유튜브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럼요. 네. 허, 직접 가지를 못해서 어마어마한 4차선과
십자가. 혹시 대통령님도 눈으로 보셨어요? 모르, 그거는 제가 뭐. 아, 방송으로 얘기를 할 수 없고. 어. 제가 이건 짐작으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보셨겠죠. 보셨을 거예요? 그건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조국 그때는 뭐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조국 장관도 계속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국 장관님도 그리고 집에까지 다 들렸대요. 소리. 자기 집, 방배동 집에까지. 그게 되게 큰 힘이 되셨다고 그럼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에서 볼 때 와 진짜 이게 사람이 이 정도 온가 그 정도였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2016년 17년 이제 촛불 집회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다시금 나는 거죠. 네. 근데 강남에서 그런 촛불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남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서초동에서 네. 그렇게까지 그런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긴 되게 웃긴 게요. 나온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놀래요. 거기 제가 밝힐 수 없는 사람 설마 보면, 이 사람까지 사람 이런 사람도 그래요.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이분도 놀랐어요. 저도 많은 분들을 봤어요. 막 모자 푹 눌러서는데 진짜 맞아.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제 예전에 지금 30년 전에 감옥 동기도 나왔더라고. 근데 희국 사범이 아니야. 일반 사범이야. 거기다 자기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 조국 장관은 사실은 서초동 촛불 시위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님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두 분 민주당 국회의원이시지만 많은 분들이 왜 우리만 맨날 당해야 되냐. 김경수 지사님 저렇게 됐지 뭐 조국 장관님 저렇게 됐지 하면서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님도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사실 동료들한테 지금 대선 레이스 하시면서 서운했던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개혁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스럽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문화는 자유의 토양 위에서 피는 꽃이고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게 있잖아요. 희생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민주주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계속 이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 그럼 미친놈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노예한테 무슨 투표권을 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투표권을 얻는 데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